계신 분들은 우리와 함께 국내 프로젝트. 국내에 있는 모든 방송에 우리가 도전할 그 프로그램들의 주인공들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저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계시는데 또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새로운 걸 좀 기획한 게 있나요? 저희는 방송 통해서 봤죠? 네네. 네. 저희는 한번 방송 나갔었고요. 한남매! 스테고사우루스. 정답! 정답! 필승 안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반응이 괜찮은데 더 네.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촬영 나갈 때 애들이 한 다음에 보고 가면 보스라고 헨리 아니냐고 자꾸 헨리 아니냐고 네 약간 난감합니다. 트로통 네, 감독님 어디 계세요? 트로통 감독님 난 이제 뒤졌어요 땡 다리가 지쳤어요 땡 이게 반응 끝판왕이 있었네. 끝판왕이. 예. Yeah.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박수! 그 실검 신효 씨가 그때 실검 1위로 올라가고. 네, 봤어요. 생호방도 더불어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그래요. 나오게 됐습니다. 아, 좋네요. 예, 안녕하세요. 실바이 TV 이정환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저기 캐바레나 콜라텍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예. 스타쇼 리듬댄스 작가로 출연했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네. 우리 슬리피 씨는 다리 찍기. 그렇죠. 오셨죠. 일명 개다리 춤이라고. 개다리 춤. 자 갑시다. 작가님이 다 하세요 여기는. 여기 또. 네. 그날 실바이 TV 그 홈페이지 다운됐고요. 예. 특히 리듬댄스 추시는 분들한테 봉합단 인사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 콜라텍 요즘에 공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춤은 못 추는데 손맛치러 가거든요. 아니 일단은 저 화제가 돼서 네.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네네.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춤이 없었는데 저희가 네네. 알게 됐거든요. 이제 거기 실버댄스 하실 분은 경경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니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요. 예. 박세민의 성인 토크쇼 49금 있거든요. 박세민의 성인 토크쇼 네. 49금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였나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기... 네,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49세 이하로는 못 나옵니다. 49세 넘어야 되고요. 49세요? 예, 예. 49세는 경력밖에 안 넘어요. 네, 네. 괜찮아요.